Orasını yeşil ol. Sen kanyandan gel. Hapsu sosunda. Kuruğuy osuyor. Hatta mı? Bu haksalim. Kanyanın çuruk katın kanyiko. Çoğu mağın beosunda. Çoğun kolda sarbakira olmayan. Çoğun horiba. Sakın papı. Kurulamda. Yani yeşil ol. Tırıcışın paramda. 평소에 존경한 우리 오기류 회장님, 김남정 우리 전교원님을 비롯해서 북구, 유울련, 또 서구, 이은범, 남구, 최병석, 그리고 동구 김용진 회장님, 그리고 광산구 오성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또 살림자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남진현 회장님과 오늘 사회를 받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세기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 진정한 그리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건 뭐 어디 책에 없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교직 생활을 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걸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저만 봐주시면 됩니다. 첫째,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뭐냐라고 하신 분이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을 밝혀서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유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장님, 간부진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가끔 성경 말을 인용할 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변하기를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극히 범사 지극히 하찮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조국 국민, 부모, 친지, 스승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해야 하냐? 어려울 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헤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님이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80년도 초에 동신실업전문대학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저를 직업보조사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수학선생입니다. 제가 한 말은 거의 100%가 안 되더라도 90몇%까지는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볼까 하고 PhD를 썼습니다. 이경철 회장님, 또 정주영 회장, 또 삼한기업의 최정화 회장에게 제가 북글씨를 쓰기 때문에 PhD를 썼어요. 그랬더니 저 베어스도 썼습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주영 회장은 뭐냐면 덜렁덜렁해요. 영민관에서 4시에 만났는데 울산에는 꼭 그대로 내가 신문을 내놓게 한번 하고 싶죠. 80년도 처음이니까 유진이야. 유진이 뭐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냐고. 그래서 너희 봐면 그러니까 그때서 말을 모르더라.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다. 자기 사례는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최선을 하게 되면 반대되겠다.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뭐를 해보니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 생각이 가장 소중한 즉 영어 단어에 뭔 말이 있는지 impossible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서 아예다 컷마를 하나 딱 찍으면 아예 impossible입니다. 가능하다.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아 이렇게 저는 뭔 말을 했나 하고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해야 하냐?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야 하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요.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생각이 바뀌면 살자가 됩니다. 자살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갖냐? 결론부터 하면 될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건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인 제임스 윌리엄이 한 이야기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뀐다 하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또 제 강의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자. 두 번째는 우리 오세훈 박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그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자의 사상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말은 상선약수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인생을 살아야 하는 데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게 겸손이죠. 물은 자기 공간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더러운 곳으로 흘러흘러서 포용합니다.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합니다. 겸손한 뭐가 아니면 폐망의 선봉자가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덕 불고 필유인이다. 덕을 쌓은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모아서 그 샛별로 왔습니다. 북극성에 보면은 샛별은 주변에 별들이 싹 모아집니다. 겸손, 낮아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제가 80년도 철에 동시체험 청결하는데 저를 부학장을 가는 자리에 딱 임명한 거예요. 지금 부수장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 그 취업 담당관들이 15개 학과가 있는데 전부 나 아버지 빨래 분도 있고 30대 초반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딸로부터 결제를 하게 되면 제가 서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어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바쁜 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법대에서 학생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직원을 만나는데 열 번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한 선배가 저놈의 새끼는 실력이 없으니까 매일 급신에 급신을 그 이야기를 나 차석한테 직업 보도실 차석한테 같이 있을 수 있는데 나서 이야기를 그때 주의해야 저한테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양있는 분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전해줘서 감사하고 그분은 그 선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만나면 곰탕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점심시간에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탁 손을 잡는 거야. 이 실자, 내가 그래야 하는 거지. 갑시다. 내가 한 말을 책임진다. 한번 봐보세요. 믿을 신자.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저한테 보이라는 거지. 사람 말을 믿는다고. 아침에는 그만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봉탕을 얻었다. 그때 80년대 초니까 학회 계획이 되기되는데 1500화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3000원 조금 남았을 거예요. 소주하고 저는 술을 잘 먹으니까 막 선배님이 막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터뜨렸습니다. 선배님, 과학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합니다. 유행과 지도자들한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위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 주위가 낮았습니다. 자기 주위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자기 주위가 올라간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기 아주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해 봤어요. 정말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공부해달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랬는데, 제가 통신실업전문대학에 있다가, 교대를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공채로. 들어가고 10년 만에 총장에 입후보하게 됐어요. 그렇게 50대 초반인데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께서 새벽 1시 반에 전화 왔어요. 그분은 8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러니 새벽 1시 반에 야 너 새끼 너 떨어지면 내가 대학에서 쫓아내볼 테니까 너 당장에 후보 사퇴하고 나 도우라고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는 말에 지금도 전화를 받으면 습관이 돼서 선배님 술 취하셨구만요. 제가 전화 먼저 끊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어찌었습니까? 난리죠. 교회 제가 장인데 종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요 한마디로 합시다. 지엠씨 무리무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그 선배는 이쪽으로 가요. 근데 바다가 그만큼 왔는데 보다 보다 나도 모르게 ABC를 내가 D를 하나 더 붙이면 너무 심한 놈입니다. ABC가 뭔지 아십니까? A 보기 싫어 약자야. 이제 D까지 붙였구만. 디젤로 이제 그 말인데 디젤아 그 말인데 그 말은 참아 못 얻고 그래가지고 울분이 막 쌓이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대기를 안 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생각을 했어요. 나도 처세를 잘 못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는 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아까 우리 오수열 박사님 이야기죠. 유리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저는 그렇게 해요. 고집이 세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은 폐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키웠어요. 제 탓입니다. 저분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분도 복받게 해주세요. 아유, 그렇게 마음이 이게 잘 풀려요. 그때 느낀 것이 딱 있어요. 용서하면서 지극히 어려운데 왜 용서를 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자기가 하는 일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노 교수를, 그때는 나이가 노 교수가 있어요. 맥스를 세웠고, 네가 왜 가지 나를 이렇게 벌탕을 보게? 왜 요러고, 만약에 힘들었다면 다른 건 다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별거 뭐 우리라고 보니, 어머니, 젊은 놈이, 예? 원로 교수 맥스를 잡고 흔들어봤다네. 저런 것이 어떻게 총장인데. 그때는 내가 마음이 후련하다고 보지만은, 그 바로는 몇 바는 깬 아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자. 자, 그럼 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희망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복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런데 내가 보는 사랑은 바로 뭐냐?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다. 즉,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또 하나, 또 발전해서 뭐든가, 하프로 기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영어로 브링글이 L-O-V-E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원을 분석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L은 뭔 뜻이냐? Love라고 뜻이냐? 지도자는 늘 웃어야 합니다. 그 말은 여유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선인들이 소문 만복내라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만 전도자님께서도 거울 보고 1분 내내 2분 동안 허탈하게 웃습니다. 거울 보고 하하하하하 웃으면 자기의 쌓인 화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님 한 번 웃어볼까요? 마음껏 한 번만 웃을까요? 30초만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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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뭘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야, 내가 왜 안 돼! 부정적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예장님 계신 우리 유림에서 뭐 한번 해봅시다. 안 돼! 서울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학력에서 서울을 이룬다. 그런 말씀. 그걸 우리가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니? 이인 동심 길이다. 그 말은 여러분 잘 알고 두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대리한 새도 끌어내고 동심지연 귀치열하려는 것은 같은 마하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낮춰왔다. 그래서 안문가에서 세금자를 따고 빈문장에서 남천한테를 따게 되면 금난지결하는 것이 탄생입니다. 목숨 바치는 사기는 법 최선을 자기 있게 하면은 아까 정기용 씨가 얘기했죠.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나 또 모든 동화들이 감동을 받는다. 감동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된다.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자가 아니라 해보자. 여기 몇 명입니까? 두 사람이 마음만 보면은 얘기한 새도 끌어내는데 여러분이 힘을 합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뭐냐? 빅토르입니다. 빅토르. 자신감이 있어야 지도자는 내가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잘하고 V라는 말은 VICT 공부하는 말 빅토르. 운동할 때 해봤죠. 그것이 사람 속으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는 인조입니다. 인조. 즐거워해야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남사라. 즐거워서 일을 한다는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V만 때려봅시다.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V가 뭐인지 빅토리인데 V가 뭔 뜻인 분이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꿈이 없으나 꿈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유럽을 나오고 인생을 사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아이는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전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덴티티라고 가치가 되었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한번 해보자.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C는 consideration 남을 늘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말로써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T는 softliness 생각이 가득 찬다. 그 말은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다. 아, 그 자식 형편없어. 그 형편없어. 알아도 그렇고 그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는 주몰주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코와 하나를 주는 것은 뭐냐? 두 번 듣고 두 번 보고 냄새 두 번 맡으라고 하는 검증해보고 한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수학선생님이거든요. 전 세계 수학계 부회장이 있어요. 저하고 서울대 학장하고 둘이고 수학계 회장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우리 수학선생님 엉터리야? 오늘 틀렸어. 그래. 그럼 제가 그 사물을 모양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행패는 사람이다. 그건 배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바빠서 그런 것 같다. 내일 가서 한번 다시 피드백이라고 하죠? 확인 한번 해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저녁에 모레 나가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선생님이 바빠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은 다시 확인시켜서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다섯 가지 방법으로 더 가르쳐드렸어요. 내가 이제 수학에 좀 손이 있어서. 그랬더니, 이 애가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뭐라는 것입니까? 아빠, 말고 그 선생님 정말 훌륭해, 사람들 그 부안에서 엄청까지. 그래서 내가 인생 교육을 시켰어요. 야, 뭔 일이든지 그렇게 속담은 많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글쎄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비해야지 바로 부안에서 만든다.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판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이 O, O, Billy 계시죠? O가 V-I-C-T, O, O, Billy 계시죠? 사명감.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됩니다. 난 그걸 봤어요. 제가 KBC 방송국에 가서 한 3년간 이정재 박사 생활수비 교육이 생방송으로 10분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외국인이 여자 가수가 리허설을 합니다. 나 다음 프로 하는데 제스처를 한 1000번 쳐요. 10분 되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요. 보이니까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처음에는 되게 어려서도 나는 몸에 저러갖고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아잖아 저렇게 최고가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지도자님도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말씀 하십시오. 사모님한테 손자 아들한테 네가 최고야. 또 당신이 최고야. 최고가 뭔 얘기 같습니까? 영어로 베스트예요. 베스트. 너무 귀한 음식이 안 들어있습니다. 보너스로 말씀드립니다. 베스트 이 빌리브 항상 믿어줘야 믿어야.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 몸이 encourage 늘 격려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은 칭찬해 인생입니다. 칭찬해야 돼. 그러니까 야 제가 하나 태어나면 할게요. 제가 70년대에 한평 국민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왔는데 음악을 가르치는데 음악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지금도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딜이 맵다는 소리예요. 짜라짜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는 한 70년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했는데 아니 목소리 큰 것으로 와서 나중에 성악가가 되는데 그 학생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아빠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 마지막 세 번째는 딱 달라있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제가 한 40몇 년 전에 대표를 한번 해볼게요. 솔라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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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솔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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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솔솔토미 솔라솔미 라라라시도 솔 라솔미 오레디 솔 솔파미레토. 박수 다른 곡을 주면
경북 우리대학의 정대학의 서막한 교수로서 그러니까 교사의 한마디 칭찬 너는 할 수 있다 안 된다 아니라 너는 나중에 서막가가 되겠는데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걸 보였어요. 제가 교육만 45년 했는데 1년 동안 더 예를 했고 정치했습니다. 1년이. 그런데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또 인재를 바꾼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의문이 칭찬을 귀로 읽는 보약이야. 약 이정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의문이 귀로 읽는 영향이다. 근데 칭찬보다는 격려가 더 낫어요. 이유는 보약은 많고 배탈하고 근데 격려는 그보다 훨씬 낫다고 괜찮아 다음에 살아봐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S는 마음적으로 키워내야 돼.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꼭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그리고 마지막 T는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좀 틀려도 끝까지 믿어야 돼. 다 그거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있을 텐데, 신뢰가 무너지면 절대. 그러게 되면 최고가 오늘 집에 가서 생자들한테 야, 네가 최고다. 건강하고 아,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딱 씨가 돼서 최고다. 내가 다른 젊은이들한테 강의하면서 understanding입니다.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말 못 말린 분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understand이라는 것은 겸손한 뜻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understand? Yes, 그래야죠. 한번 해, 다시 한번. Understand? Yes. You are genius. 여러분, 천재들 모습. 이해가 돼. 같이 수업을 해야 돼요. 같이 강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그 이야기. 집에 가서 꼭 그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마른 거 그냥 팁으로 나가봤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R, Responsible, 책임감을 남에게 돌려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후배가 됐든 모임을 가졌든 잘 모르면 아이씨 내가 이렇게 대박이더라고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 절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아, 얘가 시켜서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총수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제가 교대 총장인데 제가 최고의 박사 나와요. 학생과장이 지금 약생처장이 나옵니다. 양교육감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근데 저라도 교육감한 대학교에서 광주시 교육감한테 받고 광주시 교육감, 아니 광주시 교육감은 것을 저라도 교육감은 바꿔서 받아서 공문을 교육청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게 대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간질이라고 이상하고 꼬여 빠져 있어요. 다시 공부 만들어 학교에 가자고 파 옆자리 펴라고 기사 데리고 갔어요. 교육감한테 왜 이러냐 안 교육감 아 선배님 바쁘다 볼게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그런다고 해서 올림만 안 줄 거예요. 제일 때문에 오비만 쓰는 거예요. 알았어. 다음에 노래지만. 아, 내가 했답니까?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어. 내가 빨리 갖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과장은 저한테 언제 왔습니까? 충성.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래. 아까 이야기한 지도자는 대단하고 여유가 있어요. 책임을 남한테 돌리시라. 그리고 마지막 Y가 의문, SIT.
하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곱 가지를 실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승리한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 사랑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야. 자, 이제 우리 요인 제도대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파보세요. 주식이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명예가 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진짜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 가족의 희망. 자,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돈 써졌으니까 안 써진 것만 얘기했지만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패드라고 합니다. F와 뭐냐? 파드. 그냥 이정재가 만든 이야기예요. 생활 속에서 F와 파드, A가 밴드예요. 밴드.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M이 마드입니다. 마드. 그리고 I가 나. 이 아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또 잘 안 들리네. 또 아이가 또 아이라는 나하고 두 가지. 첫 번째로 나이 땅에서 한번 봐보자. 나이 땅에서 파라의 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에디 브레이브니 유미어, 러브요, 러브, 러브. 그리고 와이가 유미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바드 앤이 마더. 아이가 괜찮습니다. 여기 한결같이 들으시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부모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한다. 못났어도, 바보였어도, 잘못을 했어도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하니? 극적 같은 애새끼였어. 그게 부모의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관계 속에 산다 했는데 파드라는 말 몇 번 나오는 성경에서 1500번 나와요. 아버지란 말이 1500번 나오고 엔드란 말이 몇 번 나오니 46,227번 나오고 관계 속에서 살아요. 어머니란 말은 325번 나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정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찬을 듣더라도 같이 함께 동행해요. 네, 이렇게 해오니까 말상 시간에 이른다고 이랬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 입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보려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랑통진이라는 말을 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문대인 대통령이 좀 와서 들어야 하는데 화랑통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기 광채를 줄이고 세상에 눈높이 맞춰서 살아야 화자는 화합을 화합적입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 그걸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우리 하모니라고 해요. 하모니. 화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대통령한테 30분 동안 앉아놓고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협치?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화합하세요. 그 말을 제 애를 들어줬어요. 제가 교대 총장 아까 압도적으로 됐다 했죠. 그때 우리 교대가
꼭 선거하고는 4년 동안 반대파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 10년 대화하고 나면 화합이 안 돼요. 근데 이정재를 강하게 무엇을 했는가 보니 빅3를 상대방한테 줬어요.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습처장. 그러니까 화합이 돼요.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이게 박수 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광, 빛광자, 영어로는 brightness. 자기 광채를 줄여야 합니다. 지가 잘났다고 하면 다 떠나요. 잘났다고 하면 다 떠나요. 괜찮아요. 낮은 뜻으로 낮게 낮게 해야 그리고 동, 투게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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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정재가 한 말입니다. 비 올 때 도와주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도와주는 일이지만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비를 함께 맞으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굳은 일도 같이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함께 그리고 진짜는 세상 진짜죠. 티끌 진짜라고 하는데 월드란 뜻이죠. 월드.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티끌까지도 포용을 줘요. 그런 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말하고.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이는데, 옛날 생각, 옛날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람 동기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함께 합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기준 회장님이 저한테 2시 반에, 원래는 90분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이름 쓰는 한 내용, 그런데, 나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미래가 보입니다. 아마 제가 방송에 가서도 했으면 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나이가 천수가 몇 살인 분이 160살입니다. 160살. 처음 들어보시죠? 자, 제가 말한 것은 거짓말 안 하려 합니다. 자, 160살인데 그 근거를 제가 드릴게요. 여자가 수태아를 하니까 16살입니다. 그놈의 10배가 160살입니다. 주식을 투기도 몇 배를 보고 오냐? 10배를 보고 옵니다. 일본 대만은 반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반수회가 만 82세, 아, 만 81세, 우리나라로 82세. 대만 일본은 반수회가 소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아리처럼 하는데 일본에 100살 먹은 사람, 110살 먹은 사람 병원을 7개, 8개 가면서 지금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81세 이전에 죽으면은 그걸 여정했다고 합니다. 여정. 자, 그러면 남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생태적 나이라고 합니다. 그건 일본 동경국과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근거를 안 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어디냐? 자기 본 나이가 0.7을 모읍니다. 말하는 게요. 80세 먹었다면 몇 살입니까? 78에 56세입니다. 여자는 0.8을 모읍니다. 88에 64. 여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나이를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거짓말하면 제가 안 되고 유보도입니다. 0살에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청소년이죠. 그리고 18세에서부터 65세를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 80세에서 99세를 장년이라고. 100살에서 160살. 이걸 뭐라고 하니? 노장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몇 살인가요? 자, 김영석 교수가 연세대 102살입니다. 이제 저는 방금 통화를 합니다. 광주에서도 특강을 6번이나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160배 특강을 합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부러 그러죠. 이 총장, 나 노인 아니라 청년이야. 70세 먹었다. 나는 노인들로 살았구나. 젊은이 오는데, 그렇게 선반 있어요. 광주 와서 특강을 했어요. 최근에 고재임 시장도 계셨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만 75세부터 85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어떤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소형의 MC 있죠. 94살입니다. 전국을 뛰어다닙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마을 80세에 됐다는데 82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바이든 민주당 78세입니다. 뭐 트럼프는 더 어리니까 내려오고 트럼프가 지금 74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죠.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면은 늙어집니다. 근데 나는 젊다. 새로운 계획을 갖고 도전해왔습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꿈을 갖고 살았다는 사람은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니? 일체 유신을 한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됐다. 이제 제가 신상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드십시오. 제가 금융과을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양보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못다 빌어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정재 하면 나이가 들었다, 새누리당 같다, 여러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을 왜 가게 됐냐 하는 것을 좀 말씀 작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해가 되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직선제는 다 결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장관을 물어봤습니다. 안 갔습니다. 아까 말한 신의 때문에 안 갔습니다. 나는 본부인 사람들 내가 저버리고 갈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대조선소에 가서 이명박 시장을 사장 때 만났다 했죠. 좋은 기억. 그래서 같이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벼락 맞았어요. 그때 항의하고 교육감은 당이 없습니다. 그때 막 항의하고 해야는데 상대방은 가짜뉴스로 돌리고 그때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좀 와서 도왔어요. 와, 한번 1등으로 여론조사 됐는데 뭐 그래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두 번 양보했는데 안철수 캠프에서 10번 왔습니다. 교육과 하자고. 근데 정부에서 6개월 전 졸랐습니다. 강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육과는 저버리고 그때 새누리당 신당을 열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핸드템이죠. 그러나 제가 그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강태 시장이 불법자로 몰렸었습니다. 여기요 우리 강신비 나중에 차기 동부청장 되고 계시네. 그래서 강태 시장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물론 강태 시장이 다 했죠.
대한민국산도 고속도 내년에 개통됩니다. 그것도 시행했고, 또 하나는 자동차 100만대, 이웃화 없이 영역비 10억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강태 시장이 시험대 반납하라고 새누리당에서 나아졌었습니다. 문체인이 29명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 시장이 선을 선출해서 보위선을 싹 받았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후보하는 날 해가지고 2회에서만 사인 안 했어요. 다 받아서 수영대가 유치됐습니다. 프랑스가 부산으로 갔어요, 수영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굳이 말해야 안 해요. 강수님이 그때 기획실장이었는데요. 계셨습니다. 예산을 3조 1573억 신규를 강주시장에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못 나옵니다, 강주시에서. 그리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저는 강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지, 돈 10원 한 장 받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잡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새누리당 취당에 대해서 강계, 정계,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인과관계를 맺었습니다. 즉,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결론은 뭐이고니, 오늘 저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혹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야, 광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했다더라. 이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시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시면 어르신 말로 저는 떳떳합니다. 광주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올미주 회장님과 우리 모든 지도자 관계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